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다가오는 3월 새내기를 위한 간단한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생기있는 메이크업으로 준비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먼저 컬러 베이스를 이용해서 피부톤을 한 톤 화사하게 밝혀줄게요. 저는 홍조가 있고 피부톤이 붉은 편이라 그린 컬러의 베이스를 선택했어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준 뒤 손으로 슥슥 펴발라주었어요. 베이스나 프라이머는 본인 피부 컨디션이나 톤에 맞는 걸로 수분 베이스, 모공 프라이머, 컬러 베이스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톡톡 두드려서 완전히 밀착시켜줬어요. 쿠션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커버를 해줄게요. 너무 팡팡 두드리면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밀릴 수 있어요. 퍼프를 피부에서 많이 떼지 않고 손에 힘을 빼고 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모공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꾹 눌러서 모공 속으로 베이스를 넣듯이 발라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밝은 컬러의 컨실러를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밝혀줄게요. 다크서클과 입가, 그리고 코 및 혈관에 살짝 얹어주고 퍼프로 톡톡 두드려서 블렌딩 해줍니다. 이때 컨실러의 경계만 풀어주는 느낌으로 살살 터치해줘야 더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 잡티를 모두 커버하지는 않았어요. 파우더 타입의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저는 머리색에 맞게 회갈색 컬러를 선택했어요. 눈썹을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펜슬보다는 파우더 브로우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그리기 편할 거예요. 또 파우더 브로우를 사용하면 경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브로우 컬러는 본인의 눈썹보다 반톤 정도 밝은 컬러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따뜻한 느낌의 피치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발색이 많이 진하지 않고 피부톤과 비슷한 느낌이라 베이스 음영을 주기에 적당한 컬러예요. 베이스로 음영 컬러를 살짝 넣어놓으면 눈이 부어 보이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힘이 없는 브러쉬로 눈두덩 전체와 언더에도 넓게 발라줍니다. 살짝 회색빛이 도는 따뜻한 브라운 컬러로 눈 뒤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저는 눈이 동그란 편이라 주로 눈 앞뒤쪽에 음영을 넣어서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해주는 편이에요. 눈 뒤쪽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살살 넘어오듯이 블렌딩을 해줍니다.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에도 음영을 살짝 넣어줬어요. 아까 사용한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경계를 완전히 풀어줄게요. 투명한 느낌의 쉬머한 베이지 펄 섀도우로 입체감을 줄게요. 베이스 컬러는 거의 발색되지 않는 투명한 바세린 광 느낌의 섀도우예요. 가운데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콕 얹어주고 양옆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도 얹어주고 눈 앞머리에도 펄감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 눈이 촉촉해 보이면서도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부드러운 느낌을 위해 밝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고 점막을 채워준 후 눈꼬리와 앞머리를 이어서 그려줄게요. 저는 동그란 눈매를 교정하기 위해 눈 앞머리와 꼬리를 살짝 도톰하고 길게 빼주는 편이에요. 눈 앞머리에도 앞트임 효과를 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준 후 마스카라를 사용해주었어요. 마스카라는 깔끔하게 고정만 시켜주는 제품으로 슥슥 빗어서 속눈썹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또렷해 보이게 해줬어요.
언더 뒤쪽 속눈썹은 지그재그로 발라서 강조해줬어요. 자연스러운 회갈색의 쉐딩으로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줄게요. 콧대를 따라서 음영을 주고 코 끝부분을 V자로 만들어준 후 그대로 위로 쭉 뻗은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 콧볼도 살짝 작아 보이고 콧대도 전체적으로 높아 보여요. 얼굴 외곽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사선 브러쉬로 턱 끝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블렌딩하며 음영을 넣어줍니다. 관자놀이와 헤어라인도 이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더해줄게요. 납작한 브러쉬로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확실히 애교살을 만들면 눈이 좀 더 커 보이더라고요. 같은 브러쉬로 코끝에 포인트를 주어서 콧볼이 조금 더 작아 보이게 해줍니다. 리퀴드 타입의 치크를 사용할 거예요. 흰기가 살짝 도는 코랄 컬러로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봄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양 볼에 작게 두 번 찍어준 후 손가락으로 살살 펴서 블렌딩 해줬어요. 이때 너무 강하게 밀지 않고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줘야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아요. 살짝 톤다운된 코랄 컬러의 립 틴트를 발라줄게요. 밤 타입의 틴트로 쿨링감이 있지만 금방 말라서 살짝 건조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특히 입꼬리 안쪽까지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에요. 저도 평소에 간단하게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으로 저렴한 제품들만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다가오는 새 학기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